미세정입니다. 미소들 디올 TT 너무 비싼데 구하기도 힘들지 않아요? 72,000원 무슨 일이야. 근데 제가 올리브영에서 4,800원짜리 저렴이를 찾았어요. 같이 그 제품으로 눈화장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미소들 바로 홀리카홀리카 싱글쉐도우 추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완전 기절이야. 완전 예쁜 딸기우유 컬러에 오팔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짜 사랑스러워요. 제가 이 제품으로 블러셔랑 눈화장 같이 진행을 해볼 건데 이걸로만 눈화장을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노 아이라인으로 완전 초보자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섀도우들을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쫙 이걸로 오늘 눈화장을 해볼 건데 제가 보니까 홀리카홀리카 멀티 팔레트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딱 끼고 다니면 너무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미소들이랑 같이 껴보면서 화장을 진행해볼게요. 요 케이스는 올리브영에서 5,600원이더라고요. 요즘에 섀도우 팔레트가 컬러가 8개에서 10개 정도 들어가서 3만원이 넘잖아요. 근데 그 컬러를 저는 다 안 쓴단 말이에요. 차라리 요거 구매해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컬러만 딱 조합을 해서 들고 다니면 뭐 가성비가 더 괜찮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하나씩 껴볼게요. 첫 번째는 베이스 컬러를 넣을 건데 슈퍼핑크 컬러를 가지고 왔거든요. 너무 예쁘죠? 저거 요즘에 진짜 많이 쓰는 베이스 컬러여가지고 요거를 선택을 했고 얘는 블러셔로 활용하기도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뒤에 먼저 뗀 다음에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이걸 딱 누르면 섀도우가 빠진다고 하는데 그리고 요 케이스 뒤에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저는 그냥 이거 띄워가지고 그대로 붙였습니다. 핀셋 같은 걸로 쭉 뒤에를 눌러서 나 이거 안 깨지게 잘해야 되는데 오! 그냥 쏙 빠진다. 짠. 요렇게 하나를 뺐고요. 이거를 그대로 그냥 여기에 끼면 된대요. 아! 이렇게 하나 꼈어요. 다음은 추를 껴주겠습니다. 요거는 진짜 너무 예뻐. 이건 실물 봐야 돼. 블러셔나 뭐 삼각존, 애교살 요런 데 발라주면 진짜 예쁠 것 같거든요. 슈퍼핑크 옆에다가 붙여줄게요. 아, 미쳤다. 다음은 슈가리스 컬러를 넣으려고 하거든요. 요거는 애교살이나 하이라이터로 사용하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완전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터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다음 섀도우로 한번 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컬러는 아로마 에스프레소 컬러를 넣을게요. 이거는 아이라인 대용으로 사용하기가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조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평소 섀도우 쓸 때 베이스, 포인트, 애교살 그리고 아이라인 풀어주는 컬러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딱 제가 좋아하는 컬러 조합으로만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그럼 이걸로 한번 화장을 진행을 해볼게요. 미소들 저는 눈화장 할 때 이 브러쉬 4개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제품이거든요. 요거 없으면 화장을 못해. 먼저 첫 번째로 쓰는 거는 피카소 207A. 요거는 눈화장 베이스로 쓰기가 너무 좋아요. 사이즈가 딱딱 맞아가지고 쓰기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피카소 722번. 요거는 아이라인 풀어줄 때 사용하기가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더툴랩 237번. 요거는 완전 조그맣고 뾰족해가지고 삼각존 채우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더툴랩 235번. 아까 삼각존 브러쉬보다는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애교살 글리터 얹어주기가 좋아서 이걸로 눈화장을 한번 해볼게요. 미소들 눈화장 할 때는 티슈 한 장을 준비해주는 게 좋아요. 브러쉬에 여러 가지 컬러가 계속 여기 묻다 보면 컬러가 좀 탁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쓸 때마다 한번 이렇게 닦아주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먼저 베이스 컬러는 이 슈퍼핑크로 발라볼게요. 먼저 쌍꺼풀에 낀 파운데이션을 손으로 조금 정리를 해주고 나서 발라줘야지 떡지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한번 올려볼게요. 베이스로 활용하기가 너무 예쁜데요? 완전 화사해진다. 눈 전체적으로 넓게 발라줍니다. 눈을 딱 떴을 때 미소들 거울을 보고 쌍꺼풀보다 조금 더 보이게 발라주시면 좋아요. 만약에 난 쌍꺼풀이 없다 하시면 눈 떴을 때 보이는 영역까지 발라주세요. 컬러가 진짜 맑게 잘 올라가요. 그리고 언더도 바를게요. 이게 살짝 올리니까 보랏기가 조금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쿨톤이신 분들이 사용하면 좋은 베이스 컬러입니다. 홀리카홀리카가 싱글 섀도우 컬러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미소들이 그 올리브영 홈페이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컬러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이스 룩하니까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애교살 브러쉬 있잖아요. 이 컬러를 다시 한번 묻혀가지고 애교살 부분에 한 번 더 도톰하게 올려줄게요. 이 브러쉬가 아까 피카소 207A보다는 컬러감이 조금 더 잘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다음은 대망의 추를 써볼게요. 삼각존 브러쉬에 묻혀서 삼각존 한번 발라볼게요. 눈동자가 끝나는 부분부터 흰자 있잖아요. 이쪽 삼각형 부분에 발라볼게요.
와, 얹자마자 펄감이 너무 영롱한데? 진짜 다이아몬드 펄 같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컬러감이 그렇게 진하지는 않아요. 펄감이 조금 더 많아서. 그래서 아까 사용했던 피카소 207A 브러쉬로 한번 발라볼게요. 눈두덩이에. 이거다, 이거야. 너무 예쁜데요? 아까 사용했던 슈가핑크는 연보라기가 좀 강해가지고 저한테 좀 안 어울리나 했는데 여기 위에다가 추를 얹으니까 컬러가 중화가 돼가지고 너무 예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컬러 슈퍼핑크랑 추가 쿨톤한테 잘 어울리는 컬러기는 해요. 완전 여름 쿨톤한테 짱 추천. 다음은 슈가리스를 애교살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애교살에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워요. 웜 쿨톤 상관없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애교살 섀도우 겸 하이라이터. 얘도 살짝 핑크빛이 돌거든요? 되게 예쁘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교살 그림자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거는 토니모리 애교빔 드로잉 펜슬 3호 매트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요거는 쿠팡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링크는 다 더보기란에 작성을 해둘게요. 이렇게 웃었을 때 올라오는 여기 애교살 그림자 부분에 이 토니모리 제품이 컬러가 진짜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애교살 그림자 잡기가 너무 좋아. 그리고 지속력이 미쳤습니다. 안 지워져. 그림자를 잡고 안 잡고 차이 많이 나죠. 여기도 똑같이 해줄게요. 그 다음에 아로마 에스프레소 이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라인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평소에 아이라인 그리고 나서 이런 진한 컬러로 풀어주기는 하는데 이걸로 그냥 아이라인 그려도 예쁠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아이라인을 그릴 때는 속눈썹보다 그 위에다가 그려버리면 쌍꺼풀이 얇아 보여서 속눈썹 사이사이에 점 찍듯이 톡톡톡 발라주는 게 좋고 눈동자 가운데 부분은 잘 안 그려주거든요. 끝부분을 먼저 빼준 다음에 눈 앞머리 부분. 흰자 윗부분만 속눈썹 사이사이 채워주고 있어요. 아이라인 그리기가 너무 괜찮은데요? 컬러가 진짜 라인 대체용으로 사용하기도 너무 괜찮아요. 전 요즘에 아이라인 길이 뺄 때 눈이 끝나는 부분까지 라인을 딱 맞춰서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거기서 일자로 빼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조금 더 길어 보이더라고요. 오! 아이라인까지 그리고 나니까 훨씬 예쁘다. 여기가 아이라인 그린 쪽, 안 그린 쪽. 평소에 아이라인 그리는 게 좀 어려웠다, 실수가 많았다 그러신 분들은 이걸로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인은 이렇게 양쪽 다 그려줬고요. 나는 뭔가 눈이 조금 부어 보인다 하셨던 분들은 아까 아이라인 그리고 나서 남은 여분으로 눈 앞머리 있잖아요. 언더 부분에 여기에 살짝 채워주면 부어 보이는 게 좀 덜하거든요. 그리고 앞 트임 되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주고 나서 조금 더 섀도우 컬러를 좀 얹어볼게요. 추 컬러를 여기 애교 삼각존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삼각존을 한 번 더 채워줍니다. 아이라인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섀도우로 채워주잖아요. 그러면 눈이 조금 더 연장되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쌍꺼풀 윗부분도. 섀도우는 절대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 번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좀 더 퀄리티 높은 화장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추 컬러를 이렇게 삼각존 부분에 바르니까 너무 예쁜데? 슈가리스랑 추를 살짝 이렇게 더한 다음에 눈동자 바로 밑 애교살 부분에 한 번 더 터치를 해줄게요. 너무 예쁘다, 미소들. 그리고 속눈썹 뷰러를 해줄 건데 저는 요즘에 히팅 뷰러 없으면 화장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잘 올라가잖아. 얘는 보다나 히팅 뷰러고 쿠팡에서 27,900원에 구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필리밀리 제품은 올리브영에서 22,800원 주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필리밀리가 조금 더 컬링이 잘 돼요. 근데 얘는 좀 미끄러져가지고 저는 미끄러지지 않는 보다나 게 조금 더 편하기는 해가지고 요거를 요즘 잘 쓰고 있거든요. 한번 한쪽씩 사용을 해볼게요. 보다나는 이렇게 속눈썹이 올라가고요. 확실히 보다나보다는 필리밀리가 완전 빡세게 잘 올라가죠. 요즘 마스카라는 레오젠 마스카라에 다시 푹 빠져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메탈로 되어 있어가지고 눈두덩이 이런데 안 묻고 한올한올 진짜 잘 올라가더라고요. 이걸로 속눈썹을 컬링을 해줄게요. 완전 인형 속눈썹 같죠?
이렇게 마스카라 해주고 나서 트위저로 속눈썹을 가닥가닥 좀 뭉쳐주거든요? 그러면 속눈썹 붙인 것처럼 훨씬 예쁘더라고요. 사진도 잘 나오고. 눈화장은 이렇게 끝을 내줄게요. 그리고 추로 블러셔하고 슈가리스로 하이라이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는 피카소 포니 14 브러쉬고요. 만약에 나는 펄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있는 컬러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웃었을 때 올라오는 앞볼을 해줄 건데 만약에 난 블러셔 바르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코랑 눈 부분에 딱 대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분에만 톡톡톡톡 얹어주면 됩니다. 너무 예쁜데? 와, 블러셔로 쓰니까 펄이 은은하게 나면서 너무 고급스러운데? 추는 블러셔로 꼭 써보세요. 괜히 왜 티티 저렴이라고 하는지 알겠어. 근데 이게 펄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리면 피부가 조금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톡톡톡톡 얹어주면서 그리고 나서 슈가리스를 손에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코에다가 발라볼게요. 오, 진짜 자연스럽게 진주알이 딱 박히면서 너무 예쁜데요? 하이라이트 해줄 때는 내 콧방울보다 조금 더 높게 발라줘야지 코가 좀 오똑해 보이고 짧아 보이거든요? 코가 짧아 보여야지 살짝 동안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은은한 하이라이터 좋아했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아까 블러셔한 앞볼 위쪽 있잖아요. 여기에 슥슥슥슥 해주면 이런 은은한 광이 피부를 되게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거든요? 내가 여기 살짝 하고 턱까지. 와, 미소들 미쳤다. 아까 저 생기 하나도 없었잖아요. 디올 TT 저렴이 추로 블러셔를 하니까 생기가 확 살았어. 요거는 진짜 구매하셔도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올리브영 세일할 때 구매하면 4,800원이니까 있을 때 구매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이라인을 섀도우로 그렸잖아요. 진짜 자연스럽게 눈이 연장된 느낌? 여러분들도 섀도우 평소에 10가지 컬러 이렇게 다 안 썼다 하셨던 분들은 마음에 드시는 컬러 이렇게 4개 조합해가지고 요 케이스에 껴서 사용하는 것도 저는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그러면 가시기 전에 영상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고요. 우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